오늘 어린이날이거든요? 그래서 제가 지금 자주 가는 보육원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통 쏠라고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. 한 통? 한 통을 쏜다고? 한턱 쏠라고 지금 식당에 가고 있어요. 아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이제 말했는데 거기 중국집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더 비싼 거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? 근데 애들은 이렇게 중국집을 좋아하는데 뭐 탕수육 이런 거 있잖아.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. 그지? 아 더 비싼 거 먹어도 되는데. 날 줘 그러면. 오빠는 안 돼. 다음에 또 더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. 그지 자주 가니까.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고기 먹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.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짜장면이 맛있었던 것 같아. 그지? 그지 애들은 짜장면 다 좋아하지.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. 애들 찍고 싶겠는데 맛있겠지? 애들 찍고 싶겠는데요? 찍어 저 너무 사람 너무 많으니까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갔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아, 나 당황해가지고 이러고. 아 근데 엄청 한 몇십 명이 동시에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그지? 아 근데 애기들 갑자기 와가지고 손 잡는 거야. 나한테 이렇게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손 잡는 거야. 보니까 애기 쭈루룩 서가지고 손 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. 야, 근데 탕수육 하나 먹고 싶더라. 탕수육. 아 애기들 막 탕수육 소스 손으로 막 이렇게 찍고 맛있나 봐. 그지? 애기 달달하니까.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었어 난 진짜. 너 아빠 혼자 밥 먹었잖아 나 빼고. 오빠 씻고 있을 때 혼자 밥 먹었는데? 여기도 입에 다 묻어가지고 막 배 볼록볼록해 이렇게. 다음에 또 오자. 귀여워. 저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사주고 싶다 야. 그지? 많이 먹었어? 그럴까? 이래. 여러분 저 지금 혼자 네일아트 하러 가는 거 찍으려고 혼자 지금 가고 있어요. 아 근데 맨날 오빠가 찍어주고 옆에서 말 해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말을 그나마 이렇게 했단 건데 저 혼자 하려니까 지금 엄청 떨려요.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또 원래 좀 말이 없어요. 근데 제 남자친구가 말이 진짜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나마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친구들이랑 찍는 거는 친구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안 찍는 건데 한번 오늘 네일하러 가가지고 찍어볼게요. 여러분 저 지금 주차하고 가고 있어요. 저는 원래 새로운 곳을 잘 안 가가지고 지금 내일 다니는데도 2년 넘게 다녔어요. 네 지금 사실 지났거든요. 근데 안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왔어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언니 그 뭐지? 오늘의 내일인가? 그거 봐도 돼요? 오 확실히 진짜 이쁘다. 색깔도 알록달록한. 인스타에서 봤던 거 하트 있는 거. 네. 냉. 나 민망하다요?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왔다고. 우리 또 갔다 왔어? 멀리? 저요? 청주 갔다 왔어요. 애견 센터. 애견아? 근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. 저 완전 초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저까지 굳은. 근데 원래 둘이 계속 치닫다르잖아요. 근데 둘 다 카메라 켜니까 말 안 해. 언니 이쪽은 되게 잘했는데 카메라 안 되겠다. 다시 해야겠다. 어제 긴장이 지어올랐대. 그래도 언니 네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기분 전환이 좀 돼요.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하고 손톱하고 그냥 우울할 때 한 번씩 해놓고도 괜찮지. 그런가 봐요. 감사합니다. 언니 갈게요. 가요. 고마워요. 네. 여러분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. 짜란. 민트색이에요. 민트색. 요 포인트. 여러분 저 지금 배 너무 고파가지고 뭐 사가가지고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요. 아 저 강아지 있다. 아 귀여워. 달맛이 아니다. 푸들. 귀엽다 진짜. 아, 갑자기 딴 얘기했네? 이 근처에 네일샵 근처에 떡볶이집 있거든요? 여기 유명해요. 여기 찌양님도 오셔서 드셨었어요. 그래서 저 이거 지금 사가지고 오빠랑 가서 먹으려고요. 안녕하세요. 아 어떻게 하는 걸까요?
오빠는 계란 하나, 나는 두 개. 야, 짜장아, 엄마 왔잖아. 봐봐. 근데 이거 주문도 뭐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 알아? 아, 너 약간 그거 있잖아. 누가 집중하고 그러면은 말 못하는 거, 그지? 아니, 우선 이거를 키고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살 쳐다보잖아. 거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좀 찍어도 돼요? 그러니까 찍으래. 그러니까 근데 쳐다보고 있잖아. 그러니까 옆에도 사람들 막 먹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을래니까. 막 기계를 끄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그리고 옆에 내려놓고 내가 핸드폰에 적어놨었거든? 아, 맞다. 이렇게 끄는 거 있지 하고 끄고 막 그랬어. 너 완전 기계치잖아. 몰라. 기계치. 아니 근데 그걸 뭐 적어놔.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. 오빠, 정신이 없어.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내가 막 정신이 나가 있어. 이제 알았어? 힘든 거? 촬영하는 거? 알았어, 몰랐어. 아, 생색 또. 근데 원래 내일 할 때 그분이랑 이렇게 말도 하잖아, 너. 어, 언니 원래 한 시간이면 끝날 거 나랑 수다 떠느라고 한 시간 반 잡고 이런다? 어. 근데 오늘은 그 수다 떨다가 카메라 키면은 말을 안 하더라고. 그래도 처음 해본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. 아니, 나도 떨리는데. 나 봐봐, 맨날 욕먹잖아, 지금도. 말 많다고 욕먹잖아. 근데 이게 혼자 말하고 이게 누가 대꾸도 안 해주고 계속 혼자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. 근데 혼자 막 그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. 되게 대단한 거야. 거야. 잘하는 거야. 이게 말을 잘해야 되네. 또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나는 약간 말하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, 약간. 그러신 분들 있잖아, 댓글에. 어, 남자친구 안 나오고 햄지 혼자 나오면 안 돼요. 이런 사람들 있잖아. 정신없다고 할 수도 있어. 이게 카메라 뭐 저장됐는지도 몰라.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어떨 것 같아? 몰라, 나 정신 못 차리겠던데. 그러니까 어떻게 찍혔는지도 모르지 지금. 어,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번 걸어가서 찍은 것 같잖아요.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세 번 찍고 막 그랬어요. 왜냐면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도 쳐다봐서 내가 막 시선이 막 이상하기도 한 것 같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세 번 찍고 삭제하고 다시 하고 막 이랬어. 어떻게 왜 이렇게 이거 책임이 많냐 이거. 이거 새우야, 새우. 아, 그래? 응, 배고팠어. 사장님, 반죽 주세요. 뭐야, 똥집이야? 닭근 위. 오빠 똥집. 응. 좋아해. 갔어. 오빠는 계란 하나, 나는 두 개. 앞으로 이제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. 나 없이. 나 좀 찍어야 집에서. 내야지 뭘 써. 혼자 가보니까 어때 근데? 응? 힘들지 솔직히?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막 내가 정신이 나가잖아. 그러니까 카메라 끄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저장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뭔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. 그 정도로 떨렸어. 너는 약간 진짜 그거 못 참는 것 같아. 뭐라고 해야지? 주목되는 거, 그지? 그러니까 너가 이거 딱 들고 가서 누군가 널 쳐다보고 이런 거를 되게 그거에. 근데 그나마도 나랑 있으면 괜찮은 거야, 그지? 오빠랑은 불편할 게 없지.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봐도 그때는 신경 안 쓰잖아, 오히려.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덜해. 근데 이거는 카메라까지 하면서 하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야. 그거 내가 지금 혼자 처음 찍어보잖아. 그러니까 더 그렇지. 근데 이게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혼자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쳐다보는 거 같아. 점점 찍다 보면 늘겠죠. 다시 찍고 싶어? 똑같을 것 같아 근데. 근데 이게 성격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너 같은 성향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. 비슷한 성향. 그런 사람들은 너랑 말 잘하다가도 이거 딱 카메라 켜는 순간 말 하나도 못하는 거야. 근데 인싸인 사람들 있잖아. 좀 인싸, 관종. 그런 사람들은 카메라 있어도 잘 말해. 그러니까 사람 성격마다 달라 이게 다. 근데 내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거야. 왜냐면 너랑 비슷한 성향끼리 만나니까 뭐.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나 발표시킬까봐 눈 안 마주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한지야 시키기도 전에 되게 긴장해. 나 시키면 어떡하지? 아 제발 시간 끝나라 막 이러면 내가 끝번호니까 거의 그래도 끝날 시간 되면은 안 시킨단 말이야. 아, 제발 끝나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잘 못했어. 근데 나 요즘 MBTI 그거 좀 그래도 얘기 맨날 하잖아. 중독이야, 중독. 중독은 아니고. 근데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있지. 너 무슨 말 하면은 되게 쑥스러워하잖아.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잖아. 근데 왜 저러지?
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?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? 근데 그런 성향을 알고 나니까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나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말 잘하잖아 엄청. 아 나도 그런 거 아닐 때 뭐 만약에 할머님이 게... 할머니가 나한테 뭐 물어보거나 하면 그럴 때는 말 잘 해주고 말 잘 하는데 약간 쳐다보고 막 막 주목되고 그런 걸 잘. 아 할머니가 말 말해야지. 뭐 아니면 싸가지고. 그거 먹을까만. 나 대학교 때도 연기 수업 때 주목받는 거여가지고. 야 너 무슨 연극영화과인 줄 알아 사람들이 연기 수업이라고 하면. 거기 나왔을 때. 야 나 F 줄라 그랬어 대학 교수님이. 야야. 만두 먹. 안 돼. 우 만두 먹. 야 너 먹었잖아. 짜장이 미용했어. 미용해가지고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. 오빠가 여기 짧게 깎으라 그래가지고 밑에랑 미용이 안 맞아. 아 너무 주둥이 있는 데가 너무 커갖고 그때. 이거 당면 만두네 당면 만두. 나 별로 안 좋아해 당면 만두. 먹지 마 내가. 옛날 스타일이잖아 그거. 맛있는 게? 왜? 근데 당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는 거야. 아니야. 짜장이. 앉아 줄게. 야 앉아 앉아. 먹었잖아 방금. 나 지금 그거 하고 와야 돼. 민방위 훈련 그 사이버로 하는 거 있거든. 그거 하고 나가자. 그거 얼마나 걸려? 30분 걸릴걸? 1시간 안 걸려 얘가. 이제까지 뭐 했어 지금? 아 지금 영상 올렸지 먹방. 좀만 기다려. 진짜 오랜만에 온다? 어 햇빛 어? 얼마 만에 오는 거지 여기? 2주 넘도록 안 왔어. 괜찮으시대 지금? 괜찮아졌지. 나도 지금 안 와, 연락만 해가지고 살 더 찐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 안녕하세요.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한참 보지도 못하고 어? 지금 2주 만에 온 거 같은데요? 2주 넘게 왜 지금 2주 넘도록 못 왔냐면요, 저희 아빠가 회사 다니시거든요. 그 거기서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엄마도 옮고 오빠도 옮아가지고 셋 다 지금 격리해가지고 제가 2주 넘도록 안 왔어요. 이리 와 사장님. 아이고 어머 후유증 없어? 뭐? 후유증 그렇게? 아니 뭐. 그래도 약하게 왔지. 뭐 근데 심하게는 안 후유증 아파요 아마 그거? 아니 그냥 목에 가래만 네. 조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래만 조금 생겨서 그냥 몸살 올라고 이렇게 해다가 네. 이제 없어졌거든. 약 먹으면서 그냥 없어졌어. 그리고 아빠는 이제 그냥 목이 아프다 그러고. 아니야 아빠도 내가 저번에 전화해보니까 열나고 머리 아프고 조금 몸 처음에 그랬지. 삭신 쓰시고 이런다 그랬어. 처음에 그러다 약 먹고 이제 한 3일 지나면서 괜찮고. 오빠도 또 약 먹고 머리 아프다고 막 자고 그랬잖아. 그래도 엄청 심하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. 그렇게 온 건 아니지. 자주 오다가 갑자기 안 오니까 엄마가 계속 카톡으로 뭐 해? 했고 왜? 이러면 아니 뭐 하나 궁금해서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별일 없지? 뭐 해? 계속 근데 여기 계속 집에만 있으면 그럼 장은 어떻게 본 거야? 장? 장 내가 갖다 줬잖아. 아, 그래? 네가 문 앞에다가 주고 문 앞에 두고 간 거야? 아 그냥 과일 같은 거. 과일 같은 거 좀 사다가 이제 앞에다가 놓고. 아빠하고 뭐 TV 보면서 먹을 게 없잖아. 그래가지고 과일 같은 거랑 먹을 거 이거 문 앞에 사다 줬지. 그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걸로 먹고 그냥. 저기 아니야? 저거? 저기 차 오는 거. 니네 아빠 차 아니야? 아빠 차다. 저기네. 저거 타고 가면 되겠네. 가면 되겠네. 그만 찍고 타. 그러면 저기 어제 해 먹었으면 그냥 장어 아니면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가는 게 낫겠네. 코로나로 고생했으니까 내가 몸부신 해줄게. 근데 지금 다 안 땡기신다는 거 하니까 그냥 장어로 결정하신 거 같아. 그지? 소고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. 입이 고급이네. 입이 고급이야. 입맛이 원래 죽는다던데 코로나 걸리니까. 아니 아빠한테 코로나 걸리니까 약을 먹으니까 밥맛이 떨어지더라니까. 내가 그때 그랬지. 지금도 밥맛이 없어? 아니 지금 이제 약을 안 먹었잖아. 안 먹은 지가 일주일 넘었잖아. 이제 일주일 넘었잖아. 일주일 끝났으니까 격리가. 왜 저기 있냐 쟤? 오빠 이거 여기서 키우시는 거다 참. 아 그래? 어. 아 저번에 늦었지. 새끼도 났어 새끼도.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?
네 마리. 네 개짜리 이거지. 아 이거 큰 걸로 할까? 그냥 큰 걸로 하자. 작은 거 껴 있다. 그래서 맛있잖아. 그치? 그래. 여기가 장어가 커, 그치? 커요, 다리. 이거 파고 먹는 거 맛있어, 그치? 파 익으면 되게 달달하잖아. 아우. 썸네일 각이다, 이게 썸네일 각. 가운데 아, 있는 거 아니야? 어. 맛있게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을게. 맛있게 먹어. 오빠도. 너도 먹어봐. 어, 나 이거만 가져와. 뜨겁잖아. 안 뜨거. 뭐야? 안 돼, 안 돼. 맛있어? 맛있다. 이거 뜨거 먹어봐. 뜨거. 맛있다. 대단해. 바로. 맛있어. 맛있어. 아빠가 살살. 아빠 뭐하고? 카메라 찍으라니까 들어주시는데 양이 되게 양이 되게 많네. 뭐?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끝난 적이 없어, 그지? 양이 되게 많아. 항상 추가야. 처음에 나온 거보다 더 많은 거 그래 양이. 장어가 더 큰 거 같아. 그지? 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가 짜잔이 점프하지 마 안돼 점프 하지 마 짜잔아 점프 하지 마 좋아가지고 짜잔이 점프 하지 마 점프 좋아가지고 알았어 진정 아장아 잘 있었어 흥분 가라앉았으니까 좀 짜잔이 산책 갈까 산책 응 너 갈 거야 너 산책 간다고 근데 가자 그럼 산책 너 갈 거야? 너 간다고? 아 너 간다고? 간다는 거야 지금 표현하는 거야 지금 신났어 아주 회장아 회장아 신났어 너 뛰려고 천천히 응? 회장아 응?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. 내가 부르면 쳐다봐. 해봐. 짜장! 바로 즉각. 짜장! 짜장! 짜장아! 아이, 저이 씨. 이게 1순위라는 거야. 그 카메라 처음 샀던 날, 응. 이거 갖고 나왔던 거 기억나? 알아? 응. 여기서 찍은 거잖아, 그거. 그때 내가 한 손 들고 가다가 완전 흔들렸어. 지금은 내가 두 손으로 딱 들고 가잖아, 카메라를. 지금 뭐 처음 찍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흔들리게 찍으면 안 되지. 풀이 엄청 많이 자랐다. 얘 원래 여기 막 구경하는데.
배부르다, 그지?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. 한 바퀴만 더 돌고 가자. 응. 소화 좀 시키게. 사랑이도 산책해줄 겸 우리도 운동할 겸. 와, 근데 지금 카메라 보는데 화질이 엄청 좋은 것 같아. 진짜. 아니, 요즘 사람들이 카메라 바꾸고 화질 많이 좋아졌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, 내가 봐도. 근데 그거 다 아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, 그지? 어. 아니, 근데 좀 차이 나지 않아? 액션캠이랑은? 어. 아, 근데 나는 있잖아, 요즘에 얼굴 카메라 바꾸고 얼굴이 전부 다 이쁘게 나오잖아. 그러니까 전부 다 이쁘다는 게 잘 나오잖아. 어. 내가 맨날 내가 그런 얼굴만 보다가 내가 좀 잘 나오니까 이상해? 그것도 어색한 거야 나는. 우승이 얘 찍어줄까? 응? 아니 근데 지금이 좋아. 짜장! 내가 부르니까 쳐다봤다. 오빠는 2순이야.